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노선 수서 동탄 구간이 내일 개통됩니다.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돼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립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화려한 축포가 GTX 시대의 개막을 알립니다. 내일 정식 운행을 시작하는 수서 동탄 간 A 노선의 개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파주 운정을 출발, 고양, 서울, 성남, 용인, 동탄까지 11개역을 거치는 A노선의 전체 길이는 82.1km. 가장 빨리 착공한 수서역과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38.5km 구간이 먼저 개통됐습니다. 열차 최고 운행 속도는 180km. 버스로 80분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가 20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GTX-A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인 GTX망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GTX는 도시 경쟁력도 혁명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GTX의 빠른 속도는 도시 간 거리를 단축시키고 사람과 도시의 교류를 확대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GTX-A 노선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동탄역을 찾은 김 지사는 상황실과 승강장을 둘러보고 안전운행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월 시행하는 더 경기 패스를 통한 요금 혜택도 강조했습니다. 더 경기 패스는 GTX까지도 할인 혜택을 유일하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일반 시민은 20%, 청년은 30%. 그리고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53%까지. GTX-A 노선 북쪽 구간인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은 올해 말 운행할 예정. 나머지 구간들도 2028년까지 완전 개통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오늘 새벽 동탄역을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시대가 열렸습니다. 수서와 동탄을 19분에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의 등장에 새벽부터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정초로 기자입니다. GTX-A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탑승합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를 타기 위해 일찌감치 동탄역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GTX-A 개통한다고 하니까 기념으로 그냥 타러 일찍 새벽 3시부터 출발해서 수서역과 성남역, 동탄역 구간 GTX-A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가 출발하고 다음 날 새벽 1시 마지막 차가 도착하며 하루 운행을 마칩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수서에서 동탄까지 19분에 주파합니다. 열차 속도가 조금 빠른 거에 비해서 이제 안정감 있게 잘 도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날 운행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거리 요금제를 적용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4,450원인 요금.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감안하면 2, 3천원대도 가능해 같은 구간 7,400원인 SRT와 비교했습니다. 평일 20분, 출퇴근 17분인 배차 간격도 큰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4,800명이 몰릴 것으로 전망돼 국토교통부는 안전요원 최대 30명을 각 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GTX-A 나머지 구간인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은 올해 말, 서울역에서 수서는 2026년 개통합니다.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 구성역은 안반 공사를 거쳐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정부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노선안은 GTX GH 노선을 신설하고 C 노선을 시흥까지 연장해 GTX 수혜 지역을 경기 북부와 서남부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G 노선은 경기 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고 H 노선은 경기 서북부 파주에서 경기 남동부 위례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노선안을 건의해 GTX 수혜 지역을 경기 북부와 서남부권으로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GTX 플러스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마치고 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GTX GH 노선을 신설하고 C노선은 시흥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G노선은 경기 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84.7km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7조 6천여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 KTX 광명역까지 43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H노선은 경기 서북부 파주에서 경기 남동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길이 60.4km로 예상 사업비는 4조 5천억 원입니다. 문산에서 광화문까지 24분, 위례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산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C노선은 시흥 오이도까지 14.2km 연장이 계획됩니다. GTX 수혜인구는 1기 86만 명, 2기 97만 명입니다. 경기도는 GTX 플러스가 실현되면 49만 명이 늘어 23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GTX 플러스 노선을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7호선 도봉산에서 옥정 연장 사업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올해 상반기 실시 설계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경기 북부로 수해 범위를 넓힌 GTX 플러스 노선도 공개했습니다. 이 중 G 노선은 경기 북부 포천에서 시작해 논현 사당을 거쳐 인천 숭의로 연결됩니다. KTX 20주년과 GTX 시대 개막 등 국내 철도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KTX. 우리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용자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KTX는 대표적 철도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TX 20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100년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도 지난달 30일 개통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3분의 1 단축하며 교통혁명의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네, 나중에 또 BC노선도 개통되면 또 무궁무진한 출퇴근 대중교통 교통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철도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은 물론 건설 설계, 차량 시스템 업체 등 민간도 참여했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열차를 발굴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철도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철도가 단순히 수송의 수단이 아니고 지역 발전과 우리 문화 창달에 또 국민들의 여가와 평화로운 일상 삶의 생활 철도로 여행사와 영화 제작사 건의를 반영해 각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 국토부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접목해 민간 투자 기회도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